다이어트 할 때 닭 염통, 닭똥집, 닭발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드시는 고기가 바로 뭐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중에 지방은 가장 적고 단백질은 가장 많은 바로 닭고기죠. 자, 그런데 다이어트 하실 때는 보통 닭가슴살만 많이 먹고 다른 부위는 안 드셔보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닭 부속 부위, 닭 염통, 닭발, 닭 모래주머니지만 오늘은 그냥 닭똥집이라고 하겠습니다. 닭똥집, 이렇게 세 가지는 외면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이어트 할 때 과연 이 녀석들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 성분표부터 보실 건데요, 닭가슴살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닭똥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은 좀 굉장히 적은데 단백질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닭가슴살과 영양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나머지 염통하고 닭발은 서로 좀 엇비슷합니다. 이 녀석들은 닭가슴살만큼은 못해서 단백질은 닭똥집 정도로 있는 건 맞는데 대신 지방이 좀 꽤 있어요. 이게 오히려 소고기 중에 안심 있죠? 안심과 좀 엇비슷한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쉽도록 단백질은 많고 지방이 적은 순서대로 나열해드리면 닭가슴살하고 닭똥집, 얘네가 단백질은 가장 많고 지방은 가장 적죠. 자, 그 다음이 바로 돼지고기 안심이고요, 그 다음이 소고기 안심, 이퀄 닭염통, 이퀄 닭발입니다. 자, 그것보다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돼지고기 삼겹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돼지 삼겹살을 뭐 가장 나쁜 걸 일단 놨는데, 소고기 안심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소고기 안심과 돼지고기 삼겹살 차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소고기 안심까지는 다이어트 할 때 드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고기 안심과 비슷한 닭발, 닭염통까지는 뭐 다이어트 드셔도 되고, 당연히 닭가슴살과 거의 영양성분이 유사한 닭똥집은 먹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 영양성분 다 좋으니까 그럼 먹어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끝이네요. 과연 그럴까요? 자, 영양 성분만 보면 참 좋은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닭똥집도 그렇고 다른 닭 부속 부위도 다 그렇고 내가 잡내도 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조리를 해줘야 됩니다. 조리를 하는 것과 먹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일단 닭똥집은 둘 중에 하나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튀겨 먹든지 구워 먹든지. 자, 근데 이때 튀겨 먹는 거는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튀길 때 튀김옷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미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기름에 푹 담궈서 엄청 튀기죠. 고지방 고탄수화물 조합이 되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성분표 전부 다 소용없게 됩니다. 정말 최악의 음식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최소한의 기름만 써가지고 마늘하고 고추하고 같이 이렇게 구워서 볶듯이 해서 먹는 그런 방법 있죠, 그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먹는 방법도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구이를 시키면 뭐 마요네즈에 찍어 드시든지 소금 같은 거에 기름에 해서 찍어 드시는데, 자, 마요네즈에 찍어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지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의외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고지방 고탄수화물 조합이 또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 마요네즈가 이렇게 좀 푹푹 찍히고 얘가 많이 묻기 때문에 좀 별로고요, 대신에 기름 소금 조합이 조금 더 좋아요. 왜냐면 마요네즈는 푹푹 찍히지만 기름 소금 조합은 아무래도 기름의 액체이기 때문에 좀 흘러내려서 생각보다 많이 묻히긴 어렵고요, 맛을 내는 거 대부분이 사실은 그 소금의 짭짤한 맛이죠.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금 자체로는 칼로리가 0이기 때문에 살이 찌질 않습니다. 기름 소금에 그냥 조금만 찍어서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아무 거에도 안 찍어 먹으면 가장 좋긴 하겠죠. 그럼 염통은 어떨까요? 자, 염통 역시 조리 방법하고 먹는 방법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염통은 꼬치구이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 꼬치구이 핵심 중에 하나 바로 양념이죠. 양념을 발라서 구워서 먹는데 대부분의 꼬치구이 양념에는 설탕이, 즉 당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미 염통 자체 지방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에 막 탄수화물, 설탕, 당질, 당류가 엄청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좀 살이 많이 찌겠죠. 이 꼬치구이가 맵달 쪽으로 좀 가는데 맵달 중에 달 쪽은 좀 많이 빼시고 차라리 좀 맵 쪽으로 집중해서 좀 이렇게 잡내 좀 제거하고 매운맛으로 감칠맛을 내는 그런 쪽 양념들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이 꼬치구이 추가적으로 양념을 좀 찍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보통은 꼬치구이 자체 이미 양념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찍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념은 최대한 덜 찍어 먹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닭발입니다. 역시 조리법과 먹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리법을 보자면 닭발은 튀겨 먹기도 하고 양념에 볶아 먹기도 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튀김으로 해서 먹으면 고지방 고탄수화물 환장의 조합이 되니까 정말 그것만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양념은 튀김과 달리 그나마 조금이라도 괜찮을 수 있는데요, 앞서 꼬치구이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당질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매운맛이나 잡내 없애는 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드셔주시면 그나마 괜찮아요. 아, 근데 닭발 양념 뭐 단거 들어가겠어? 그런데 원래 매운맛은 설탕
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설탕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또 드실 때 이 맵다고 달다는 쿨피스 같은 음료 많이 드시는데요. 네, 쿨피스 같은 거는 가당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살이 정말 많이 찝니다. 포만감 전혀 주지던 영양성분은 별로 들어있지도 않죠. 차라리 주먹밥을 드시길 권유드릴게요. 어? 밥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주먹밥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영양도 좀 들어가 있고 포만감도 좀 챙겨주고 그 솔직히 쿨피스 같은 거에 들어간 과당보다는 이런 밥에 있는 당질이 훨씬 더 살이 덜 찝니다. 밥을 먹어서 차라리 좀 한 끼 식사를 해결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닭발은 콜라겐이 많아서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콜라겐 성분이 무슨 뭐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합성을 막고 막 이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니까 뭐 먹을 거 다 먹고 콜라겐 추가로 먹는다고 해서 살이 안 찐다는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닭 부속 부위는 대부분 술이랑 같이 드시죠? 술이 문제가 뭐냐? 자, 술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요 그걸 먼저 분해하기 위해서 그 전으로 먹었던 음식물들의 지방탄성 분해가 다 뒤로 밀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술을 먹을 때 안주를 먹었던 거라든지 그날 먹었던 음식들이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 음식들이 지방탄성분의 분해가 잘 안 되고 몸에 그대로 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앞서 말씀드린 방법도 열심히 해봤자 다 소용이 없게 되겠죠? 술은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술에 닭똥집을 드시고 싶다면 저는 이걸 권유드릴게요. 차라리 무알콜 맥주를 준비하셔가지고 무알콜 맥주에 닭똥집 같은 거 곁들여셔가지고 밥 대신 그렇게 밥 대신 딱 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괜찮을 수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아예 안 먹고 완벽하게 참으면서 계속 다이어트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식사 대신 이렇게 맛있는 걸 좀 드셔보시고 입터짐 방지해보고 현명하게 쉽게 스마트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브로콜리 그리고 닭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